마늘 하나로입니다. 오늘은 요 원피스를 한번 떠볼까 해요. 초미니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한 벌이랍니다.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세미보다는 장식용으로 이렇게 두고 보셔도 참 이쁠 것 같아요. 원피스 한번 떠볼게요. 원피스를 뜨는 데는 코바늘, 제가 오늘 사용할 코바늘은 6호 코바늘이고요. 가위도 있어야 되고요. 네, 독바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선 시자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시자코는 이렇게 돌려서 실을 감아서 이렇게 쏙 빼주시면 시작 요 코가 되겠어요. 그리고 문자가 당겨서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사슬코 20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20개를 했으면요, 처음에 시작했던 요 사슬코, 여기다가 바늘을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같이 쏙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 빼뜨기예요, 빼뜨기.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고요. 사슬 세 개를 해주시고, 여기 20코, 코마다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요건 우리 조금 전에 빼뜨기 했던 코고요. 요 옆에 코에다가, 코마다 하나씩, 20코. 20코에 한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코마다 하나씩. 코마다 한 개씩. 코마다 하나씩 한길 긴뜨기. 이거는 전부 한길 긴뜨기와 빼뜨기로 다 이루어진 거라서요. 크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뜰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게 떠서 장식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마다 하나씩. 29. 29 끝까지 했으면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슬코 3개 해주시고, 여기는 한 코에 2개씩, 여기 6코부터 한 코에 2코씩, 한 코에 2코씩 40코를 만들어주세요.
코에 두 개씩. 상코에 두 개씩 다 하셨으면 남새고 하나, 둘, 셋, 넷, 해주셨으면 여기 아까처럼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코 하나 하고 매듭코 하나 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을 바꿔서 이것도 매듭코 하나 해주시고 여기 실 잘랐던데 여기다가 폭 꽂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한번 더. 한번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 그냥 두 개만 해서 한번 실을 감고 여기다가 넣어서 하나 열 코를 해주세요. 한 길긴뜨기 여기서부터 열 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를 해주시고 실을 바늘에 한번 감아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코에다가 찔러주세요. 다시를 감아서 빼서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열 코.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를 해주셨으면 다시 실을 감아서 실을 안 감아도 되네요. 여기 하나 둘셋세 번째 코에 여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소매가 되는 거고요. 여기 소매가 되고 이게 치마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 소매 양쪽에 이게 치마 부분이 될 거예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여기는 세 코마다 코 늘리기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요거까지 사슬까지 세 코, 세 코하고 여기는 세 코하고 네 코, 네 번째는 한 코에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코 늘리기. 여기 하나, 둘, 세 개하고 여기는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한 코에 두 개. 그래서 코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또 다시 하나, 둘, 셋. 세개 했으면 다시 네 번째 칸에는 한 코에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를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코에는 두 코. 한 코에 두 코씩.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서는 한 코에 두 코씩. 두 코. 다시 하나,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여기도 한 코에 두 코씩.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데는 한결김따기 해주시고, 하나, 둘, 세 번째 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제 치마가 점점 폭이 넓어지겠죠. 이번에는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이번에는 두 코. 하나, 두코 뜨고, 세 번째 코에서 한코 늘려줄 거예요. 하나, 둘, 여기서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에 두 코씩, 한코 늘리기. 하나, 둘, 하나, 두코 뜨고, 한코 늘려주고. 두코 뜨고 한코 늘려주고 하나, 두개 뜨고 한코 늘리고 하나, 둘, 여기는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또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여기도 한 코에 두 개. 하나, 둘, 코에 두 개. 여기는 하나, 한개 하고 빼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치마 부분이 넓어졌어요, 조금.
치마 부분에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세코 뜨고,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만.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해보세요. 마지막 코까지 다 했어요.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됐죠? 치마 부분 됐고요. 이번에는 여기 꼬불꼬불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바퀴만 더 가면 돼요, 이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을 감지 말고, 실을 바늘에 걸어서 여기 하나 띄우고 여기 두 번째 코에 한길긴따기 같은 코에 다섯 개씩 해주세요. 하나 띄우고 여기 짧은뜨기 한칸 띄우고 한길긴따기 같은 코에 한 코에 다섯 개씩 한 코에 다섯 개씩 여기 띄고 여기 다시 여기 한칸 띄고 여기 건너서 다섯 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다섯 코씩 끝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둘, 셋,
마지막에도 5개, 3개, 4개, 5개 하고, 여기 말고, 첫코 시작했던데, 첫코 시작했던데, 쏙 넣어서 빼뜨기 하고, 마무리 코 하나 하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건차고 당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원피스가 되었네요. 이 실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뒤로 실은 뒤로 코바늘을 걸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원피스는 됐고요. 리본을 한번 떠볼게요. 리본은 아무래도 같은 색실을 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색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오늘 노란색 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본도 될수 있으면 적은 바늘 있으면 조그만 바늘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리본도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코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하고요. 여기다가 고리에다가 한 길긴 이따기 다섯 개 여기 사슬코 하나, 한 길긴 뜨기 하나 해서 사슬코도 한 길긴 뜨기로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코, 네 코, 다섯 개 하고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다시 여기 같은 곳에 넣어서 다섯 코한 길긴 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둘, 넷, 다섯 개다 했네요. 그러면은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시고 빗나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코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실이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줄게요. 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실로 중앙을 이렇게 나머지 조금 길 실을 여유 있게 잘라서 중앙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리본이 됐죠. 리본이 됐으면 코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을 당겨서 빼주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거를 돗바늘을 끼워서 여기 치마 부분 하얀 거하고 분홍색하고 사이 여기 분홍색 하얀 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아, 혹시 떨어질까 염려가 되면, 여기 옆에도 바늘을 넣어서, 한 번씩 살짝만, 너무 쭈그러지면 안 예쁘니까, 살짝만 바늘을 코에 걸어서,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이쁘게 달렸죠? 그러면 뒤로 돌아서 마무리.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매듭. 이렇게 하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됐습니다. 예쁜 원피스가 됐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